싸우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지금 또 밥을 먹고 있는 만복입니다. 완전히 격렬하게 싸운 후에 식욕이 또 좀 돋았나 봅니다. 행복이는 2층으로 쫓겨 올라와서 따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두리를 붙여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따로 분리시켜서 밥을 드립니다. 편안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갔다 가면 행복이 오늘 크게 다칠 뻔했어요. 집에서 키우는 만복이 행복이가 요즘 사랑과 전쟁, 사랑은 빠져버리고 이제 대전쟁을 치릅니다. 처음에는 어르렁거리고 이렇게 신경전만 펼치더만 어느 순간 만복이가 행복이를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압의 수준이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발로 눌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진돗개 그 사냥 본능이 그대로 발현되면서 물고 그냥 막 이게 뜯는 그런 단계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만복이를 중성화 수술을 해가지고 순하게 만들든지 또 한 가지 방법은 둘이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뭐 나중에 이제 회사 최악의 경우에 안 되면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1차적으로 둘이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여기 철마 멘탈 충전소에 행복이를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펜스에 이렇게 고리를 좀 길게 만들어가 1차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바닥도 어제 공사를 제가 다 했습니다. 평탄 작업하고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작업을 기초공사를 다 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벽돌을 쌓은 이유는 브로크를 쌓은 이유는 바람이 여기가 세요. 바람이 불면 이 집하고 행복이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블록을 해서 안전하게 제일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안전. 여기도 이렇게 두 개를 쌓아가 그렇죠. 바람이 여기서 불어도 여기서 잡아주고 저기서 잡아주기 때문에 튼튼해요. 내가 밀어도 지금 꼼짝을 안 하네. 아주 작업이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위에 이렇게 계집을 씌웠어요. 지붕을. 그럼 이제 여기에 행복이가 여기 앉아가지고 열해가지고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보고 앞에 저 뒤에 한번 비춰보세요. 저기 산도 보고 심심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밭에 꽃도 많고 여러가지 구경거리가 많아서 행복이는 여기 오면은 많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칩을 제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우선 이렇게 해놨어요. 나중에 오후에는 여기 그늘이 지기 때문에 하는데 오전에는 여름에 행복이가 좀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쪽과 이쪽 기둥 사이를 아치로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이 전체를 다 그늘로 만들고 비가 와도 여기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정도로 한 요 정도까지 나와야 될 것 같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나중에 겨울 되면 춥지 않도록 여기에 또 위에 단열 작업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행복이를 위한 행복한 집, 여기 나중에 간판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아요. 행복이의 행복한 집 어떻습니까? 집에 하루 종일 갇혀가지고 좁은 그 주택 그 앞에 마당도 많이 없는 그 좁은 공간에 갇혀서 맨날 만복이한테 핍박받고 요즘은 핍박을 넘어서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폭력. 그래서 그 폭력을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행복이 오면 행복해 할 것 같죠? 여기 이제 오면 행복이를 하루에 한 시간씩 산책도 시켜주고 이렇게 자유롭게 요 혼자 있을 때는 여기 좀 묶여 있어야 되지만 저희가 올 때는 이렇게 풀어놓고 키울 그런 생각입니다.